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서울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서울 민심.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전반기 겪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 라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요즘 들어서 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서울 서대문구 을 한국당 예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반갑습니다. 제가 후보님이라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예비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비 후보가 맞습니다. 예비 후보가 맞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예비 후보님. 네. 그냥 제가 김수철 예비후보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의 한 수, 물론 이제 처음 이렇게 오시게 된 건데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수철 예비후보가 어떤 분이신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철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군이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중앙당 사무처 공채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꿈을 꾸고 들어온 지 20년 만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예비자를 떼고 반드시 본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요.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전남 구례 출신이요. 그러면은 호남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이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인 분들을 뵙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또 워낙에 열세인 지역인 것도 맞고요. 또 아무래도 살아오신 환경도 어떻게 보수 우파 쪽으로 가기는 좀 여의치 않은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력을 좀 보고 나니까 신한국당 당시에 이제 정계에 입문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마을 뒷산에서 올라가 보면 저희 앞쪽 여기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저희 지역은 그 당시에 민주당만을 투표 행위를 하고 또 그렇죠. 저쪽 편에서는 딱그 집권 여당이었던 민자당이라든가 민정당만 투표를 해서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의 차이로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지역의 차이로 정치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때부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결국 그 당시 그 저희 지역 정서하고 다른 신한국당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빨리 그 정당에서 나와라고 핀잔을 주고 또막 그랬었는데 꿋꿋하게 한 20년을 지금 버텨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막상 들을까 또 그렇겠다 싶은 게,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모이잖아요. 친지 모이는데, 제 신한국당에서 일하잖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집안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할수 있어? 뭐 이런 말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지역 감정이 또 극심했던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시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오셔서 오늘의 일이신 건데, 또 정계에 입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10여 년 정도의 중앙당 사무처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한 욕구가 커서 그 당시에 이제 그고 정두원 의원님께서 37살에 사무처 당직자였던 저를 그 서울시의원 후보로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대문 을 지역에서 2006년이죠.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줄곧 서대문 을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37이실 때 시의원. 뭐 네, 이제 다른 지역 같은 도의원이라고도 부르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이 지역 기반을 탄탄히 어떻게 보면 좀 가져오셨다라고도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여러 의원분들하고도 또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았던 소위 말하는 가재울 뉴타운 지역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았고요. 약 만여 세대에 가까운 가재울 뉴타운의 인허가라든가 소소한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정두원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이 되셔서 저를 최고위원 특별보좌역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대문 을 지역과 여의도를 오가면서 정치도 배우고 또 일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왕 출마를 준비 중이신 상황이니까 이야기하자면은 서울 서대문 을 이게 동네가 어느 동네죠 이게? 아 저희 동네는 그 남가좌동, 북가좌동 그리고 네. 홍은 1, 2동 그리고 인왕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홍제 3동이 저희 지역이고요. 네. 유권자 수는 한 14만 명 정도. 14만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서울에서 서대문구라 하면은 어쨌든 강북 중에서 서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많이 꼽혔던 데인데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앞서 뭐 정두원 의원과의 인연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또 그곳이 나름 저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정두원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3선을 하셨던 배경에는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그분께서 또 호남 출신이었고 또 탁월한 그 약간 기획력과 또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대단히 높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 한국당에서도 이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정두원 의원님이 얻으셨던 표를 그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 약 30% 내에 가까운 호남 표를 공략할 수 있는 저 같은 호남 출신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재울 뉴타운이 들어온 이후에 되게 젊은 학부모들도 되게 많이 되고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또 저처럼 50대 초반에 젊은 정치인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과거 저는 그 당에 있으면서 그 디지털 정당의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에 유입된 유권자들에게 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되게 많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김수철 TV라든가 블로그,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분들의 또 피드백을 받으면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약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후보분들께서 공정하게 지금 경쟁하고 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뭔가 뭔가 받아들여진 상황이 있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뭐 보세요. 뭐 이제 여러 분들하고도 관계를 또 가지시고 하는데 뭐 호남 출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수도권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호남 향후회가 어떻다. 뭐 네네. 충청 향후회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예민한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남에 계신 분들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의 이 온도 차가 사실 거론돼서 좀 비롯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당이 그동안 많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특히 서울 선거는 정말 뭐 몇천 표 그냥 갈라지는 거잖아요. 네, 뭐 한 5, 6%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는 건데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지역구예요. 네. 왜 정두원 의원이 3선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네, 차지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길 경우에는 한 2,000표 내외로 이길 수 있지만 질 때는 거의 5,000표 내외로 지는 되게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다만 지금 그 저희 지역의 김용호 의원님은 과거 돌아가신 훈홍 김상현 의원님의 아드님이신데요. 네. 실제로 그 영향력이 조금
저하되고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수 통합이 된 후보가 나가게 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네. 전제 조건은 과거에 정두원 의원님이 얻으셨던 표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두원 의원이 과거에 서대문을 보수의 어떤 지역구로서 만들었던 그 기반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금 피력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저희 출연진 분들 중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신 분들이 여러 계세요. 네. 특히 저희 출연하신 분들이 다 이제 수도권 쪽을 네. 다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론조사는 뭐 민주당이 무슨 뭐 10% 20% 앞선다고 나오던데 막상 이 시장을 돌아다녀 보고 상점을 돌아다녀 보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자유한국당 지나가면은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더라. 시장 다니면은 아우 꼭 승리해라. 아니면은 아 이번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예. 앞서 지적하셨지만 예. 현역 의원, 즉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지금 교체 예. 심리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민심이 좀 어떤가요? 지금 달라지는 걸 좀 느끼고 계시나요? 예,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과거에 이제 탄핵 이후에 좀 자기가 한국당 소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어려웠던 분들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의사를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그 눈에 띄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세금이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죠. 그분들의 여론들이 저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진짜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이제 저는 그 4.15 총선에서 반드시 그 여당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을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젊고 새로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잘하고 민주당 심판 분위기를 이끌어내면 서울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고는 해도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우리 김수철 예비후보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수도권 선거 물론 역경은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순탄하게 갈 수만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모두 합심한다면은 반드시 이번에 이 국민들의 열망, 이 정권 심판이라는 이 열망을 수도권에서 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우리 후보님의 예비 후보님의 말씀이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보수파 진영에서 대통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통준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가 네.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네, 네. 사실 수도권 지역은 이 통합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 몇몇 분들은 아우 나 저 사람들 너무 싫어. 아 그냥 한국당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앞서 지적했듯이 이 서울을 진짜 까딱하면은 그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게 당락이 좌지우지 되니까 정말 이 통합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저도 그 저희 지역의 경우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표 차이로 과거 12대 총선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625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선거입니다. 네. 결국 그 말은 그 어느 새로운 야당이 분열되어서 한 후보가 와서 1000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도 이제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가치를 논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의 이념의 두 축은 진보와 보수인데요.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나라의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나라의 기초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초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가 단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함께 문재인 정부 심판 대열에 나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통해서 또 국회에 그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뒤틀어졌던 국정을 바로잡는 그 어떤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 또 김수철 예비 후보님께서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이 잘 전달되어서 정말 보수 우파가 압도적으로 이번 선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역사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 긴장되었습니다만 신의 한 수 잘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심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현금성 복지, 퍼주기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된 보수정당이, 미래 통합당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신의 한 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수철 예비 후보님 저희 신의 한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서울 민심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 어땠습니까? 25개 구에서 24곳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서초구 한 곳만이 한국당이었습니다. 정말 참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민심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평화가 올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아니,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이다. 무능하다. 이런 말들을 점점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고, 또 숨죽여왔던 이 보수파 지지자분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이번 4월 15일을 심판의 날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도 역시 그 과정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상 추천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저희 신의 한 수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